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생출란을 재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석과 분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난석갈이에 관련해서 효과적인 난초배양법에 그 난석이 어떤 용도로 어떤 용품을 쓰고 있는지 에라님들의 쓰는 난석은 아주 다양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출란을 화분에 심을 때 쓰는 그 난석을 제가 쓰고 있는 난석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용토를 쓰는데요. 특히 마감재 화장토, 다시 말하면 표토지요. 겉에 보이는 그것에 연질 녹소토라고 해가지고 가누마토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 얘기하면 가누마토, 연질 녹소토지요. 그 중에서도 소석을 주로 쓰는데 딱딱한 경질의 소석은 잘 쓰지 않고요. 다공질 유기물이 적은 부드러운 연질을 사용합니다. 이 녹소토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이 되고 있는 화산 분출물 용토라고 합니다. 이 용토는 약산성의 성질에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연질 녹소토는 경질에 비해서 아주 보습력이 좋아 뿌리가 잘 뻗고요. 또 벌부의 신화 붙임이 다시 말하면 눈점이 잘 부풀어 오르고 발근도 잘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배양 번식의 용토 녹소토는 특히 단립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용토의 특이점이 통기성이 좋다는 거고 그리고 물빠짐 배수성이 좋고 또 보습성이 좋아가지고 벌부의 신화부침과 뿌리내림에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제가 써보니까 평가됐습니다. 보습성이 좋으면 건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황색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관수 타이밍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보습성이 좋기 때문에 역시 생장, 즉 뿌리의 생장 그리고 활착 그리고 신화 부침에 눈을 띄우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단지 한 가지 배수와 통풍이 조금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곡토보다는 훨씬 유용하고 저곡토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되는 그 관수로 인해서 그 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배수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단점입니다. 뭐 딱딱한 것이 또 연한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구별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그러나 이 녹수토는 저곡토보다는 훨씬 사용 면에서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과습을 주의해야 될 부분은 겨울에 있어서는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정인품 같은 소석 용토를 배합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봄이나 흙갈이 시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그 용토의 화장토를 보면 그 마르는 그 내용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지금처럼 이제 낮 기온이 영상 한 10도 전후가 되면
물주기가 한 일주일 정도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날씨가 좋았다 하면 한 7일 정도에서 한 10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한 10일 정도, 7일에서 10일 정도의 그 기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4도에서 5도 정도 날씨를 유지하게 되면 관수의 시기가 한 보름 정도에서 한 20일 정도까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제 온도의 그 일기 조건에 맞춰서 그 물주기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 10도 정도가 되면은 7일에서 10일 정도, 그 다음에 영상 5도, 난실 관리 정도 되는 5도 정도 전후가 되면은 물주기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물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수토는 크기에 따라서 뭐 대립, 중립, 소립, 또 그 젤 가는 세립까지 있는데, 대립은 약 10에서 25mm 정도, 중립은 6에서 10mm 정도, 소립은 3에서 6mm, 가는 세립은 1에서 3mm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중립과 소립만 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연질 녹소토 이 소립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난분의 중간에서부터 상토까지 거의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참고로 가누마시, 일본의 이 가누마시, 녹소토가 나오는 이 가누마시는 간토지방 북부 도치키현의 중부에 있다고 합니다. 사스키와 경석토의 산지로 유명하고 난석을 출토 개발해서 붙여진 난석 이름이 바로 녹소토입니다. 사슴녹자의 모쏘, 흑토자를 써서 녹소토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마노토라고도 합니다. 황토에 그 관심이 많아서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연구하고 생각해보는 황토 사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황토는 이제 그 황토분이죠. 황토분, 가루분자를 써서 황토분, 100% 1.5리터 정도의 그 희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태, 늙은 처리가 된 아주 가늘게 자른 것 0.5리터, 트리코마니 난균, 그 난균을 이제 가루분이죠. 1000배 이렇게 섞어가지고 볼부 주변에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항산화 작용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질병에 관련해서도 유익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분과 난석 가래로 식재할 경우에 한 대 정도 혼합해서 물기 없이 그릇에 담아두고, 분갈이 할 때, 약식 화장토 난석갈이 할 때 작은 스푼으로 볼부 주변에 뿌려줍니다. 효능은 미네랄의 지속적인 공급이 있을 수 있고, 신화를 건강하게 오르게 하고, 뿌리가 활착이 잘 되고, 생장점이 살아가는 곰팡이와 세균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유용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끔씩 이렇게 봄이나 아니면 가을 정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관수주기를 지키고 과습을 피해야 되는 것이 겨울 난 관리입니다. 여러분, 그 출난의 배양에 있어서 100%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 환경을 파악하고 그 일기 조건, 즉 날씨에 관련해 가지고 물주기라든지 또는 이제 분갈이 할 때 기구 소독을 잘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석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봄에 신화가 눈을 뜨고 올라올 때 보면 그 결과물이 나타나지요. 겨울에도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 5도에서 10도 주변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화장토 속에 있는 벌부에서 신화가 눈을 뜨고 이제 봄에 2월 달에서 3월 정도 되면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이미 이제 빨리 올라오는 신화들은 눈을 뜨고 성장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갈이 할 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주로 가을 분갈이나 봄 분갈이는 그 밑다른 촉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톱신을 발라 가지고 균을 침입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연한 녹소토를 이제 벌부 주변에 난석가리를 해 가지고 신화부침과 통풍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이 성장 속도에 있어서 또 건강한 신화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난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난석 특별히 이제 화장토를 덮기 전에 마감케이를 직접 뿌리에 닿도록 해서 비료 성분이 흡수되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부에도 주지만 뿌리에도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해준다 밖에 준다 이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뿌리에 닿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장토 밑에는 마감케이를 그 촉수에 비료해서 뭐 하나하나 셀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쏟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토를 덮고 이제 그 적당한 그 품종에 따라 햇빛 쪽에 둘 난초와 약간의 그늘 쪽에 둘 난초를 구별해서 무늬가 있는 난초들과 무늬가 없는 난초들을 구분을 해서 자기 환경에 맞게 두시면 되고 물주기 관리를 잘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란의 난석가리 그리고 물주는 시기 이제 봄을 맞이해야 될 겨울나기 난석 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도 다른 환경에 비해서 아주 효과가 있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난실에 관련해서 제가 취급하고 있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재배하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함께 공유했습니다. 올겨울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